지난해 전남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6% 정도 상승한 494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목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시민 공청회가 열립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도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드론 택시 실증에 나섭니다. 관광 분야와 연계하는 구상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전남 수출액은 494억 달러로 2021년보다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산품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순이었으며 농수산식품은 김과 전복, 음료 순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수출 안정대책으로 수출보험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담보 한계, 특례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 100.5도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2022년 대비 11% 늘어난 99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도민들의 나눔 참여 열기 속에 목표액을 훌쩍 넘겨 사랑의 온도탑 100.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 조직 개편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최근 이루어진 조직 개편이 도교육청 조직과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집중됐다며 학생중심학교 지원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목포시가 두 번째 시민 공청회를 갖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31일 낮 2시부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 또는 민간 투자 방식의 장단점, 스토커나 열분해 등 소각 처리 방식의 효율성 등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과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 이규석 아나운서, 백리 섬섬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듣는데 혹시 어떤 길이죠? 네, 이 길이요. 전남 고흥에서 여수까지 섬과 섬을 잇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동안 섬과 육지로 이동할 때 배편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섬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오는 2027년 완공을 앞두고 공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영남면에서 여수 적금도, 그리고 낭도와 화양면을 거쳐 마지막 화태도까지 이어지는 11개의 해상교량을 의미하는 백리섬섬길. 총 40km 구간으로 섬 10곳이 연결됩니다. 이미 완공된 교량을 제외하고 마지막 교량 4곳만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여수시는 2026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백야도와 화태도 구간을 임시 개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의 경우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국비 67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기초공사를 위한 기반을 닦고 주민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개 다리에 기초 공사에 들어갈 콘크리트 파일 공사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주민들하고 보상을 위해서 감정 평가가 완료되면 주민들하고 보상 완료를 할 거예요. 간접 보상까지.
이와 함께 여수시의회는 김혜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며 지역 관광명소 육성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백리섬섬길을 국내 1호 관광도로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의회는 백리섬섬길이 관광도로로 지정될 경우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은 백리섬섬길. 개통되면 고흥 영남면에서 여수 돌산읍까지 차로 40분이면 갈 수 있는 만큼 섬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비행 공역을 가진 고흥군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지로 꼽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른바 드론 택시 실증이 고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흥군이 본격 실증을 앞두고 이를 관광 분야와 연계하는 구상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라 불리는 차세대 이동수단 도심항공교통 UAM.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어 혁신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첫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3년 전 고흥군을 한국형 UAM 실증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가 선정한 국내 유일의 실증지구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착륙장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8월부터 고흥에서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고흥군은 UAM을 관광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실증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도심항공 체계지만 저희들은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쪽에 관광지를 오갈 수 있는 그런 드론 실증을 하겠다. 네.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실증이 끝나고 나면은 드론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겠다. 고흥군은 관련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초의 드론 엑스포와 전국 축구 대회를 열어 관광객이 모이게 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UAM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고흥에서. 그리고 드론 축구 전국대회도 개최를 해서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의 기반을 다지는 토대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론 항공 분야. 그 핵심이 될 도심 항공교통 UAM 실증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25일 저녁 6시쯤 강진군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빙판길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영면 강진 4터널 인근에서 45인승 고속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1명과 고속버스 승객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속버스 사고에 앞서 두 승용차가 빙판길 교통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당분간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낙상사고나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전남은 27일부터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내려와 다음 주까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일부 지역은 가끔 눈이 내리는 등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이 유지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시간당 최대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서해남부 먼바다는 5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파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면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면 이런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추워서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 얼어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안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대해 15만 2천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4천 원까지 두 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6일 오후 2시 20분쯤 여수 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공장 배관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장 외부에 있던 배관이 동파돼 유해물질인 톨루엘 계통의 C9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공장 측은 균열 부위를 보수하고 누출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업무를 맡아 알게 된 정보로 택지를 사들인 전남개발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서 분양 보상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7,900여만 원 상당의 택지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첫날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25일 여수 227명, 순천 201명, 목포 176명, 광양 117명 등 22개 시군에서 1,1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해 10월 2만 500여 명에서 11월 4만 200여 명, 지난달을 6만 4천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달 들어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발생률은 매주 인구 10만 명당 42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800만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열차 수송역 증강 협력과 철도 연계 상품 개발, 이용료 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